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지승학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영화평론가 되기를 너무 잘했다는 순간이 매번 이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박정민 배우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연기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박정민 배우에게는 허상의 캐릭터를 뭔가 진짜 모습으로 바꾸려는 진심이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유희 역은 어린 유민이를 구하지만 한껏 힘들어간 영웅으로 보여지지도 않고요. 여성이 되고자 마음먹은 남자를 희화하거나 과장으로 표현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불가능한 줄타기 같은 것이어서 굉장히 세밀한 완급 조절이 필요한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 박정민 씨는 매번 이 완급 조절에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그 성공 요인은 아무래도 그가 지닌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한 태도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은 그가 배우로서 다른 이름으로 세상에 살게 된다 하더라도 혹은 누군가의 친구, 동료, 그 다음에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그런 진정한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은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라는 말보다 그의 연기는 진실했다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박정민 배우의 진심은 저항은 저항으로, 때론 고뇌는 고뇌로, 그리고 슬픔은 슬픔으로 그렇게 진실한 연기가 되어 우리 앞에 늘 나타나곤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완벽보다 진심이 앞서는 배우, 아니 오히려 완벽한 진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배우 박정민 씨에게 진심으로 수상 축하드리며 그분을 영예로운 이 자리에 모시게 됨을 저 스스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상평 감사합니다. 네, 진실 어린 마음으로 불가능한 줄타기를 가능케 한 박정민 씨에게 트로피가 전달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수상 소감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눈앞에서 이렇게 긴 칭찬을 듣는 게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감개무량합니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특히나 조금 조심스럽게 혹은 소중하게 들여다봐줘야 하는 캐릭터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면서 공부하면서 좀 어떤 부분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도 보란듯이 실패하는 캐릭터들도 꽤 있었고요. 근데 최근 이 단만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캐릭터, 영화의 유희라는 캐릭터가 저한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들여서 좀 들여다봐야 하는 인물인데 제가 아무리 노력한들 유희라는 인물의 마음을 좀 완전하게 알 수 있을까라고 좀 되새겨봤을 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아까 평론가님께서는 완급 조절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연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유희로 대변되는 어떤 뭐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들여서 같이 한번 봐보자 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 같아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이게 상이 꽤 무겁네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땐 가벼워 보였는데 상이 꽤 무겁고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운이 좋은 배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작품을 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다잡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병원 선배님도 그렇고요. 이번 영화에서 황정민 선배님도 정재 선배님께서 제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조금씩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배님들 보면서 많이 동경하고요. 존경하면서 이렇게 꿈을 키웠었는데 선배님들께서 읽어놓은 이 한국 영화라는 어떤 소중한 텃밭을 후배된 도리로서 망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요즘 좀 힘들지만 어쨌든 잘 읽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상 소중히 간직하고 어머님께 고스란히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수고해 주신 지승학 회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